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챗GPT의 그런 크롬 확장 프로그램, 웹 챗GPT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적인 뉴스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확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플러그인과 관련된 것들도 서비스가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챗GPT가 이제 막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장 프로그램 특히 많이 개발을 하고 공개를 하는데, 사실 이전에도 저도 몇 개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확장 프로그램들을 좀 삭제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트위터나 그런 정보들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확장 프로그램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악성 코드들이 많이 포함이 된 사례들이 있었죠.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더 안정화되고 조금 더 이제 보안적인 것들, 이러한 확장 프로그램들이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봤다가, 제가 이제 웹 챗GPT를 좀 설치를 하고 좀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장 프로그램 이쪽에서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고 난 뒤에는 저와 같이 아래에 챗GPT에 이런 프롬프트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 FSS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활성을 하면은 우리가 그 인터넷 검색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5개의 결과값, 여기에는 10개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들이죠.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이제 보일 것이냐, 그냥 애니타임이라고 한다면은 검색 서비스에서 나왔던 그 우선순위로 한번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그 기간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뭐 한국 쪽이나 이제 미국 쪽 관련된 것들 한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요, 그 프롬프트 결과값에 대한 그런 양식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챗GPT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보안 이슈죠. 최신 보안 이슈라고 하는 이슈를 확인하고 싶어. 그 다음에 다섯 가지를 알려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프롬프트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로고스에서냐. 이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로고4j의 취약점이죠. 이제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게 했었죠. 그다음 원격 테스트다. 이렇게 취약점들이 나왔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 최신 취약점이라고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요거 보시면은 2021년도나 2022년도 초반에 나왔던 정보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학습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노멀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꼭 집어가지고 이침선연에 발생한 보안 이슈, 보안 이슈를 알려줘라고 해가지고 다시 요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이게 최신 미래죠. A 입장에 대해서는 미래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없다. 2022년도, 요것도, 애매하게 발스가 아마 답답을 할것 같아요. 알려줘라고 한다면은, 요것도 또한 2022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래서 보안 이슈를 제공할 수 없다. 2022년도에 발생했던 주유는 초반에 발생했던 그런 사례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링크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거의 제공을 해주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것을 웹 SS를 이제 켜놓고 한번 최신 보안 이슈를, 이슈를 주요 이슈죠. 알려줘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이런 결과값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쭉 나오고, 이거는 이제 결과 검색 서비스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다섯 개를 앞쪽에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2023년도에 발생했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문서는 2023년도 3월 15일에 마지막으로 편집했던 위키피디아에 나온 그런 정보들, 일단 링크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챗GPT가 이런 보안 이슈 결과들에 대해서 또 요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이 빙 검색 서비스들을 사용했다면은 이런 비슷한 답변들을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빙 검색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동일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 그러면은 요것을 한번 최신 보안 쪽에 달린 것, 최신 보안 이슈들을 빙 검색 쪽에다가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는 엣지 검색 서비스에서 활용하시면 되고, 웬만큼 이 채팅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겠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은 제가 이제 그빙
검색 쪽에 있는 챗봇하고 그다음 챗GPT하고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관점이나 이제 이렇게 최신 정보들의 이슈들을 이제 확인할 때 좀 사용하는데, 아직도 그래도 챗GPT가 이제 웹 이 서치를 하고 난 뒤에는 요거를 또 사용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만큼 정보들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요 검색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최신 보안 이슈를 알려줘라고 했더니 아까 챗GPT에 나온 것처럼 나오지만은 현재 아래쪽에 이제 링크들이 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바로 예,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가 좀 비슷하죠. 하지만 요거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정리가 된 정보들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뭔가 코딩을 얻는다거나 그랬을 때 그냥 요것을 키지 않은 상태하고 요것을 켰을 때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파이썬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어 모두 예제를 보여줘 라고 해가지고 뭐 요청을 해보도록 하게요. 요것을 비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한번 보면은 파이썬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아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로 같은 거 찍는 거 보고 이렇게 코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노멀한 정보들이고 그 다음에 코드상에 보면은 조금 오래된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웹 SS를 한번 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드 예제를 한번 보여줘라고 한다면은 이 파이썬 플라스크 같은 경우나 이런 요즘 올려왔던 그런 검색,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런 정보들까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정보들은요, 이 코드 정보들은 아까 제가 요청했던 거하고 예, 유사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금방 전에 공개했던 이 크리미널 IP, API 파이썬 API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웹 SS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 놨습니다. 결과도 10개 정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드 예제를 보여줘 라고 하는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위쪽에 지금 현재 이제 크리미널 IP 뭐 API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정리했던 제 블로그 정보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빈 검색 서비스에도 하더라도 제 거 블로그들이 많이 참고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 정보들이 이제 아직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깃허브에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정보들도 쭉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코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코드 예제를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위에 거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요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를 좀 보시면은 좀 들쑥날쑥 합니다. 아까는 이제 코드는 똑같은 결과값들이 나온 거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것 같고, 계속을 했을 때 코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신 코드 정보들을 야, 클로이, 정보들, 이거 다른 정보들이 나오는 거죠. 계속 했더니 계속과 관련된 것들이 예, 검색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크롬 요 웹 챗GPT를 사용할 때는 요 SS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성화하고 비활성화 시켜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신 정보하고 그 다음에 기존 거하고 그냥 그대로 사용할 때 이 웹 챗GPT를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이 빈 검색 서비스에서 하고 두 개를 같이 사용했던 그런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